평범한 4년차 직장인 변미래의 저항은 뭐든지 다음에 살면 뭐라도 된다. 제가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. 말하지 않아도 안다. 우린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. 변무진, 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? 네 엄마 돕고 싶냐고. 제정신이야? 아버지는 살겠다고 한 건물에. 나한테 다시 시집 올래? 흔들리는 건 아니고 졸부대서 다시 살자고 매달린 아버지한테. 미래 씨, 다음번엔 데이트할래. 아주 위험하다. 남태평 씨, 나한테 자꾸 왜 이래요? 몰라서 그래요?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났냐? 나 안 보고 싶었냐? 아직 이쁘네.